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장마감 시황 여러분들하고 좀 보겠습니다. 위기 전략. 착한 일을 하고요. 현금을 준비하고, 실물금을 수량씩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부모가정 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많은 분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 목록 처음 방문 가셔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제가 계속 요즘 들어서 강조하고 있는 게 환율 꼭 챙겨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금리 동향,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유심히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관찰하시면서 시장을 분석하시면 크게 틀림이 없다. 네,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다음 금융 뉴스에 국제 경제에 파이낸셜 뉴스에서 자, 중국 생산자 물가 13년 만에 최고치, 인플레 압력 가중.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애들도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결국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결론이 되어지고요. 늦추면 늦출수록 그 피해는 서민들한테 많이 간다.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요런 게 나오거든요. 페이스북 월 평균 점유율 92%. 미 연방거래위원회에서 반독점 증거 추가. 그래서 앞으로 팡 주식들도 좀 상당히 좀 타격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것들 잘 체크하시고요. 한국 국채 3년물입니다. 드디어 이제 여기 고점을 넘는 3주간의 상승이 나와 있고요. 내일 이제 끝나고 좀 봐야 되겠지만, 이제 단기 금리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국엔 금리 상승 쪽으로 갈 걸로 보이고요.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월봉으로 보면 이때가 최저금리였어요. 작년 7월, 5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저점을 형성하고 올라가고 있다. 그럼 앞으로 시대는 뭐냐?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금리 상승기 때 마인드와 그 다음에 금리 이렇게 낮을 때의 마인드가 완전히 틀려진다. 꼭 명심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지금 10년물도 지금 여기 바닥을 찍고 자, 파동을 그리면서 지금 다시 재차 상승의 발판을 지금 마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RSI 값 봐도 53 다시 상승으로 전환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럼 명목금리인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실질금리 올라가게 되고, 이 실질금리에 의해서 시중금리와 회수채 금리를 건드리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면 시장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꼭 판단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금리를 보시면 일단 3년물부터 볼까요? 계속 파네요, 외국인들은. 그럼 사는 주체가 있으니까, 그죠? 아, 팔면 올라가는 거고. 자, 저도 약간 가끔 헷갈려요. 이 빨간 거는요, 파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상당히 많이 팔았죠.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2조 8천억 가까이. 2조 8천억. 왜 팔까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팔죠. 그다음에 10년물. 10년물 같은 경우는 지금 샀다 팔았다 하는데 팔은 물량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못 올라가죠. 3년물만큼은. 그다음에 달러 선물을 보시면 4일 동안에는 산 걸로 나오네요. 그죠? 그러면 환율은 올라가게 돼 있다. 그다음에 자, 거래소 ADR 값 보면 96, 100 밑에 있고요. 상승보다는 하락이 많이 많습니다. 하락이 많아요. 자, 코스닥 87을 가리키고 있고, 하락수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하락으로 전환이 됐다. 자,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건 빅스입니다. 이제 빅스도 서서히 여기 바닥을 다지면서 이제 올라가려는 모양. 자, 지수는 떨어지면서 자, 3114. 그다음에 요게 이제 변동성이 더 커지면 이렇게 커지면 그때는 위험하다. 아직까지 자,
스프 쪽의 어떤 커다란 상승보다는 지금 그렇게 지금 있는 걸로 봐서는 앞으로 이 흐름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락폭에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예, 변동성이 커지면 특히 위로 솟으면 얘가 더 커질 수가 있다. 이게 솟는다는 얘기는 풋 옵션 쪽에 어마무지한 세력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자, 그 다음. 네. 자, 환율. 지금 요거 환율인데요. 오늘 1170원 정도 이제 마감을 했는데, 네, 올랐죠? 그 다시 이제 내려오고. 최근 들어서 완벽한, 예, 반대로 가는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환율에 주목하시고, 제가 이제 코스피 파동을 여기서 지금 그리고 있는데, 예, 파동의 근거는 환율로 보겠습니다. 예. 자, 이따가도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자, 여기 이제 코스피 파동을 제가 현재 지금 카운터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 일단 여기가, 자, 1파. 네, 그 다음에 여기 현재 2파. 자, 되돌림 61.8%. 현재 오늘, 네. 상당히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죠? 여러분들. 네. 오늘 코스피가 얼마 떨어졌냐면요. 1.5% 요거 떨어진 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게 1파 저점. 네. 예, 3050. 자, 여기 붕괴시키면, 네, 제가 그리는 카운트가 맞고요. 예. 그래서 이제 3파로 내려갈 모양새가 있고, 그다음에 4파, 그다음에 5파. 그래서 이게 하나의 파동. 자, 이게 A 파동이 될지는, 네, 지켜봐야 되고. 그래서 자, 요렇게 이거 자체로 A파냐 아니면 제가 얘기한 대로 A파, A파의 1파가 시작된 거냐. 예, 제가 볼 때는 여기가 지금 현재 역사적 고점이기 때문에 엄청난 하락을 예상하고 다섯 개 파동으로 나눴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세계적인 경기가 디플레이션의 조짐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A파를 다섯 개로 나눈 겁니다. 한번 그렇게 진행이 되는지 여러분들하고 한 2, 3년 같이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아주 중요한 지금 변곡 구간에 와 있고요. 자, 이렇게 내려간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이유는, 예, 미국 시장 선물 시장이 내려가서 그렇습니다. 내려가서. 예. 그래서 그렇게 좀 판단하시고, 물론 선물 옵션 만기일 영향도 있습니다. 예. 맞죠? 예. 그래서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를 이제 보시는데, 요거, 예, 이동평균이죠. 자, 제가 5일부터 200일까지 이동평균을 해놨죠. 예, 5일부터 200일까지. 자, 그래서 지금, 자, 이동평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일과 121선이 데드 크로스 났다. 자, 이렇게 그 방향을, 21선의 방향을 잡고 내려올 때는, 특히 데드 크로스가 날 때는, 자, 어떤 힘이 세다고요? 매도의 힘이 셉니다. 네. 그럼 골드는요? 매수의 힘이 셉니다. 예, 매수. 예, 두 개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도의 힘이 강하면 반등을 주더라도 내려올 확률이 높고, 자, 골든 크로스가 났을 때는 매수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예, 조정을 주더라도 다시 올라가는 힘이 강합니다. 근데 지금은 여기를 고점으로 해서 지금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예, 하방 매도의 힘이 너무 강하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머물다가 이렇게 지금 현재 폭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잘 판단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121선과 61선이 또 크로스가 나면 그때는 완벽하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대세 하락이라는 뜻은, 자, 이거를 잘 좀, 대세 상승도 요거 반대로 하면 돼요. 대세 하락은 대세 상승과 반대다. 네. 자, 그럼 대세 하락은 어떻게 하는데, 가장 좋은 게 퍼센트로 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20%. 자, 역사적 고점에서 이게 마이너스 20% 까일 때가, 그래서 이게 한 2700 정도 되는 겁니다. 만약에 지수가 이 정도까지 간다라면, 아, 이제 진짜 완벽하게 대세 하락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대세 하락의 또 하나의 특징이, 예, 중기 이동평균과 장기 이동평균이 데드 크로스.
예, 데드가 났을 때. 그때를 우리는, 자, 뭐라고요? 데드 크로스가 났을 때, 그때는 대세 하락이다. 또는, 요게 이제 밑에 있는 게 201선인데요. 이게. 201선 밑에 있으면 대세 하락. 하락 추세.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요. 네. 그러면, 자, 제가 요 때, 8월 31일 요 날, 요 양봉이, 제가 그때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거래량이 이게 크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있는 것만큼 이렇게 많이 솟지가 않았어요. 아, 그러면 이거는 페이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속임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자, 120일 지지하는 척 하다가 어제 이탈하면서 오늘 뜯은 게 맞았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요건에서 하락을 했죠.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거는 딱 보니까 뭐예요? 네, 밑에 201선밖에 없습니다. 여기가 얼마냐면 3,100 정도 됩니다. 3,100 이게 맞죠? 이거를 내일이나 다음 주에 강하게 붕괴시키면 아, 또 대세 하락의 근거로서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네, 자, 그다음에 오늘 환율이죠. 자, 환율도 한몫했죠. 네, 환율이 주봉을 보니까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죽는 것 같이 하다가 추세는 계속 상승 추세 유지하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린 요 구름대의 자 이탈 돌파가 지금 목전에 있습니다. 예, 내일 돌파할 거냐 아니면 앞으로 2, 3주 그러니까 9월 말까지의 흐름을 잘 보시면 만약에 내가 요 구름대에 요렇게 있다 요런 식으로 이제 자,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자, 어떻게 된다? 얘는 이제 날아가는 포지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모든 일목균형표, 지표로서 보면 상승 추세 맞고요. LS, LS케어도 봐도 상승 추세다. 예. 이제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이거를 계속 주장한 게 언제부터요? 네. 올 1월 달부터 주장했습니다. 저점을 이탈하지 한 번도 안 했어요. 여기 저점. 1월 8일에 1080원을 한 번도 이탈한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를 우리는 여기서 고점 찍고 한 번도 못 넘으니까 하락이 된 거고, 여기서 저점을 찍고 한 번도 이탈한 적이 없으니까, 붕괴시킨 적이 없으니까 계속 상승으로 가는 겁니다. 예. 그럼 이 끝은 어디냐? 네. 자, 다시 월봉을 보겠습니다. 월봉에서도 지금 이제 드디어 이제 LRS가 0.07이고요. R스퀘어드가 0입니다. 자, 그러면 이 추세 지표로 보면 자, 얘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그죠? 고점을 찍고 얘는 자, 찍고 이렇게 고점을 만들겠죠. 그러면 여기 올라가면서 당연히 여기 고점은 넘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3-3파동이 점차적으로 완성되어 간다. 결국엔 이게 이제 목표치가 얼마 정도 되냐면 한 1,400원 정도 됩니다. 1,400 중반. 네. 자, 이제는 확실하게 상승으로의 기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주봉 잘 보시고 자, 일봉도 지금 현재 1,169원 20전. 네. 모든 게 상승이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1,181원 10전을 넘는지를 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환율만 잘 보시면 우리나라 시장의 방향은 잘 정해질 것이다. 예. 자, 오늘 매매 동향을 보시면 네. 자, 기관과 개인의 싸움이었고 외국인들은 그냥 적당히 물량을 털었습니다. 자, 개인이 1조 2천억. 예. 돈이 많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뭐, 선물은 좀 이따가, 선물은 크게, 뭐, 오늘, 동시 만기일이라, 보시고요. 자, 여기 보면, 나스닥 100 선물하고 S&P 500 선물을 보시면, 네,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영향을 받은 겁니다. 이게 가장 큰 거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지금 SK 하이닉스 거의 3% 가까이 빠졌고요. 자, 기관, 외국인, 완전히 퍼부었습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완전히 하락 추세고요. 자, 차트를 보시면, 네. 계속, 자, 우리가 종목을 하면 안 되는 진짜 이유.
네. 자, 이거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두 가지 더 있습니다. 자, 15만 5천 원인데 지금 10만 원대 가 있어요. 50만 원 빠진 거예요. 엄청 빠졌죠? 네. 그죠? 그럼 우리는 신호에 따라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도 얘는 8개월을 많이 줘요.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5만 500원의 고점을 못 넘으면 무조건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거 불문하고. 이거를 어디서 샀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샀든, 여기서 샀든, 네. 그냥 털고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롱숏 전략. 기준선, 전환선, 후행스팬, 구름대까지. 네. 다 보시고요. 네. 구름대를 이탈하더니 한 번도 구름대를, 네. 여기 구름대. 그죠? 네. 이탈하더니 이때 이런 때라도 빠져나와야 돼요. 이때가 얼마냐? 13만, 네. 13만 5천 원이 정도 됩니다. 손해 보고라도 나와야 돼. 이후 불문. 네. 이런 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죠? 이런 게 기다리고 있다. 모든 게 얘는 다 하락 추세예요. 모든 게. 예. 지혜는 심지어는 121선하고 200일선하고 데드 크로스 놨어요. 여러분, 이런 장기 이평이, 예, 121과 그 다음에 예, 200일선이 데드가 났어요. 예, 얘는 21과 그 다음에 201선이 이때 데드가 났고, 그죠? 그 다음에 121과 21 이때 데드가 났어요. 5월달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이거는 빠져나와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절대로 종목하면 망한다. 왜? 자기가 이때는 좋았어요. 작년 어디죠? 예, 여기죠. 이때 좋았죠. 저점 찍고 막 샀는데 긴가민가 하다가 막 올랐어. 가격이 엄청 올라갔고 지금 많이 배를 막 두드리고 있어. 막세 배, 네배 막. 그죠? 예. 뭐 따블, 따따블 막 이러면서. 그런데 이때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올라가겠지? 올라가겠지? 올라가겠지 하다가 모든 네, 기술적 신호들이 다 매도를 가리키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들고 있다? 예. 그거는 네, 공부 더 해서 들어오시든가. 예. 물타기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여러분들 지금 15만 5천 원이죠? 엄청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 근처까지 오려면, 15만 원, 14만 원, 13만 원 오려면, 이게 몇년 기다릴지 몰라요. 지수는 그래도, 지수 같은 경우는, 자, 이런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설령 이때 물렸더라도 다시 팔수 있는 기회를 주거든요. 근데 종목은 안 그래요. 예. 그거를 여러분들이 진짜 명심하시고 하셔야 된다. 예. 계속해서 이 부분에서 사세요, 사세요, 사세요. 예. 그 브로커들한테 노란하는 개인들이 되지 말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무슨 장자 붙고 무슨 박사 붙고 뭐 구독자가 뭐 몇십만 명이고 뭐 엄청난 고수고 뭐 옛날에 전설이라는 둥 별별 해괴한 소리를 다 하면서 여러분들을 유혹하는데 다 말짱 도루묵이다. 네. 하나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갖고 설명을 드렸는데, 예, 제가 카카오 한번 보실래요? 예. 자, 요거는 진짜 경고를 제가 드릴게요. 자, 카카오도 보시면, 자, 엄청난 작년 언제죠? 이때죠. 예, 3월달이. 이때 얼마였냐면 2만 5천 원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뭐, 언택트가 어쩌고 그러면서 쫙 이제 해갖고, 온갖 사람들을 다 끌어모읍니다. 자, 그럼 이쪽을 보시면, 자, 쭉 오다가 계속 올라오죠? 자, 계속 올라옵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게툭 떠요. 고점, 역사적 고점이죠. 17만 3천원. 17만 3천원. 네. 자, 떴어요. 그러면 이렇게 반등이 들어옵니다. 예, 이거는 일시적일 거야. 사자. 근데 외국인들은 팔어. 예. 자, 보십시오. 자, 그러다가, 자, 여기서 계속 텁니다. 외국인들은 샀다 팔았다 하면서 예, 물량을 터는 거죠. 예, 이럴 때 속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그때 뭐라 그러냐면, 카카오, 이거 진짜 좋아.
샀어요. 너무너무 좋아. 계속 갈 거야. 막 50만원, 60만원 막 이러면서, 예, 꼬드기다가, 자, 이러다가, 자, 어? 이상하네. 신호들 발생됐는데, 예. 자, 이러다가, 자, 어떻게 되죠? 갑자기. 예. 자, 다시 또 반등 들어오죠. 예. 그죠? 외국인들 사는 거 보세요. 살살살살 또 꼬시죠. 왜냐면,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엄청난 물량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 번에 못 털어요, 여기서. 그죠? 네. 자, 그러다가, 야, 이렇게 돼버립니다. 한 방에 보내버립니다. 이틀 만에. 얘가 10%, 오늘 7%. 이틀 만에 17% 빠졌어. 거래량 터지면서. 물론 핑계가 있죠. 예. 네. 그럼 피방 쓰는 건 누구죠? 네. 개인입니다. 예, 네, 다 던진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과연 이 가격을 회복할 수 있느냐? 예. 그래서 벌써 징후가 언제 나타났냐? 이때. 예. 7월 달에 벌써 징후가 나타난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절대로 주식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위험한 게, 예, 소위 말해서 주식을, 종목을 매매할 때. 그래서 저는, 네. 여러분 혹시 상장 폐지 이런 거 당해 보셨나요? 예. 그 한두 번 당하면요, 완전 멘붕 나갑니다. 이게 한마디로 내가 산 주식이 휴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카카오는 그 정도는 아니죠, 아직. 예. 어떻게 이틀 만에, 예, 여기까지 포함을 시키면, 자, 1%, 거의 20% 가까이 그냥 3일 만에 쏟아낸 겁니다. 이게 시장이고, 요런 것들을 잘 보시라. 예. 한 방에 120일선 깨버렸습니다. 네. 자, 갭까지 뜨고요. 그죠? 아무리 정부에서 어떤 규제라든가 그런 이슈라지만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게 비일비재해요. 지금 상위 시총 상위 종목이 이럴진데 밑에 있는 소위 말하는 잡주들은 어떨까? 예.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이버입니다. 얘도 그래요. 얘도. 예. 얘는 몇 퍼센트냐면, 자, 8% 이때가 거의 이제 10%고요. 여기가 몇 퍼센트냐면 2.5, 한 13%가 3일 만에 작살 났습니다. 그 주체는 외국인이다. 예. 이제 아시겠죠? 대형 종목도 이렇습니다. 예. 여러분들 진짜 주의하셔야 되고요. 예. 자, 그러면 이건 앞으로 어떻게 될 건데? 모르죠. 이제 지나봐야죠. 그거는. 그래서 월봉이나 그 다음에 주봉으로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보통 이렇게 메어리시 인갈핑의 주봉에서 거래량 터지면서 내려오면요, 하락으로 전환이라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예. 밑에 가격은, 네, 그때는 이제 피보나치 총동원해서 어디서 걸릴까. 예. 자, 그런 거를 이제 연구를 좀 해야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식 삼성전자를 보시겠습니다. 얘는 1.3% 빠졌고요. 자, 희한하게도 외국인이 샀어요. 그죠? 뭔가 있죠, 그죠? 예. 아마 지금 미국 공장 세우는 것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기관이 패대기를 쳤습니다. 네. 자, 차트를 보시면, 차트도 이제, 또 하락, 지금 현재 하락 추세인데, 예, 계속 이어나가는 모습이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네, 코스피 종합 같은 경우는, 이제 완벽하게 하락추세 잡았고요. 아까 말씀을 드린 200일선 근처에 있습니다. 여기 무너지면 큰일 나고요. 오늘 다행이 아니라 좀 안 좋은 소식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왔다. 그러면 본격적인 하락일 가능성이 높다. 예. 그 다음에 MACD 오실레이터를 보시면 이제 완전히 죽었죠. 내일쯤 아마 음해 영역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점차 죽고 있네요. 힘이. 자, 내려갑니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상당히 안 좋은 시그널이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고 잘 대비하시라. 네. 그래서 RRS 요 크로스 나는 것도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크로스가 나면 단기적인 하락이 나온다. 자, 코스닥이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자, 여기 역사적 고점과 이렇게 돼서 쌍봉 형태로, 자, 밑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신호를 보낸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전환선 밑에
자, 그 다음에 구름대 안에 들어와 있고요. 앞으로 흐름 잘 보시고, 자, 지금 여기 크로스 나면서 내려갈 지금 태세를 갖추고 있고, 심리 확실하게 죽었고, 외국인들 팔기 시작했습니다. 예, 잘 좀 보시고요. 아,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체크할 것. 자, 롱숏 전략에서, 자, 그때 이탈할 때도 롱숏 전략 구사하다가 여기서 다 로스컷 탔죠, 그죠? 자, 올라타는 순간 로스컷, 그죠? 자, 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내려오죠. 자, 그러면 롱숏 전략에서 다시 숏 전략 다시 구사, 맞죠? 자, 전환선 밑에 내려왔으니까 한 개. 자, 만약에 여기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면 세 개. 네, 그 다음에 자, 후행스팬은 지금 내려와 있잖아요, 캔들 밑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도 여섯 개 중에 한 개만 들어갑니다. 한 개만. 이때 한 개. 자, 그러면 여기 같이 보면서 내려오는 거. 또 내려와요. 그러면 자, 오늘 내려왔으니까 한 개. 그러면 지금 현재 두 개가 들어가 있고, 자, 다음 날 또 내려왔어요. 아직까지 기준선 있어요. 그럼 세 개는 건드리지 말고, 예, 또 한 개. 그 다음에 또 다음 날 또 한 개. 또 한 개, 또 한 개. 이렇게 둘, 넷, 다섯, 여섯 개까지 하고, 자, 기준선 깨는 순간, 네, 다 모든 거를 하방 쪽으로 배팅하시면 된다 이거죠. 뭘 하라고요? 예, 코스닥, 뭐, 인버스나 이런 거 하시면 됩니다. 연습하세요, 연습. 사란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변동성이 큰 것도 연습하시고, 변동성이 완만한 것도 연습하시고,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장에 대한 감각이 생긴다. 그냥 이게 화면이고, 이거 움직이네 이러면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여기서 매수 매수에 대한 기준을 꼭 세우시고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예. 자, 코스닥이 조금 개기는 편이다. 자, 옵션 포지션 추정. 오늘 이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다 청산이 된 겁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은 하방 쪽에 엄청난 배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하락 쪽에 무게가 컸고요. 네, 상승도 상당합니다. 그죠? 예. 개인들도 그랬고. 그래서 지금은 네, 이런 식으로 됐다. 이제 내일부터 또 진행되는 거 같이 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콜 차트를 보시면 기준가 415에서 계속 저점을 놔두는 모습. 네, 오늘 99% 네, 터졌습니다. 매도 쪽으로. 네, 콜 매도. 자, 그 다음에 풋을 보시면 풋도 자, 325%. 예, 415 기준가에서 네, 대박 났죠? 네, 대박 났습니다. 이런 게 참 보기가 힘든데, 그죠? 325%.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네, 풋이 좀 유리했고, 자, 그 다음에 거래대금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더블, 그죠? 아, 엄청나죠? 그래서 요 21선이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꼭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자, 코스피 200에 이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이제 그 코스피 지수보다는 이게 조금 더 정확한데, 네. 자, 다시 지지 저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가 저항이죠. 네, 엄청난 이 저항대가 있습니다. 340 정도 근처에 엄청난 저항이 있고, 거기서 계속 개기다가 지금 내려온 상태에다가 반등 주고 지금 내려오고 있죠. 예. 근데 여기 지지가 좀 약해요. 여기 한 이 정도, 그죠? 네. 자,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이 400이 붕괴가 된다면, 지금 407이니까 네,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이제 대세 하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무려 이제 8개월, 9개월 동안의 이 박스권, 네, 400에서 440 사이의 이 박스권이 무너진다? 네, 상상하기도 쉽습니다. 예, 조그만 박스권 무너져도 엄청난 변동성이 일어나는데, 이 박스권이 무너지면, 네, 붕괴가 되면, 돌파하면 그래도 상승의 어떤 여지라든가 그런 걸 좀 찾아보겠는데, 무려 8개월, 9개월 동안의 이 흐름이 이제 무너지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러면 앞으로는 변동성, 아래로 변동성이 무지막지하게 생길 것이다. 아, 그래서 오늘 거래량도 일부 상당히 좀 들어온 편이고요. 네. 자, 그래서 지금은, 자, 얘를 잘 보세요. 자, 요게 121선이고요. 전환선이고요. 201선이고요. 여기 기준선, 201선, 전환선입니다. 후행스팬 계속 요날 이후, 그죠?
6월 14일 날. 예? 그러니까 요때죠. 7월 10 요때죠. 요때쯤. 요날 이후로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죠. 후행 스팬을 잘 보시면. 자, 후행 스팬이 요날 내려오고 한 번도 캔들 위로 올라간 적이 없다. 요거 지금 그리는 거 잘 보세요. 예. 계속 움직이다가 지금 이렇게 내리 꽂고 있어요. 하나도 안 됐잖아요. 그러면 요때 그냥 이 신호 하나만 보고도 에이 나 이제 밑으로 배팅할래. 에이 숏이다 숏. 네. 그래 한번 숏 한번 걸어보자. 아 이거 올라가면 나 팔면 되지 뭐. 간단하게.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후행 스팬 하나만 보고 야 이거 내렸으니까 숏이야. 근데 한 번도 지금 없어요. 그러면 이때쯤 산 건데 그죠? 예. 네. 그럼 지금 이만큼 수익이 난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이 400을 지금 붕괴 직전까지 와 있어요. 이거. 그러면 밑에가 훙 뚫렸어요. 이렇게. 예. 뭐 지지도 없고 뭐 이렇게 기댈 만한 언덕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 급전 직하입니다. 예. 급전 직하. 예. 잘 좀 보시고요. 예.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추세적으로 강하게 밑으로 미는 힘이 생기면 예. 확실한 대세 하락이 맞다. 네. 자, 선물이고요. 오늘 선물은 선물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청산 물량 때문에 크게 거래량은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407. 그래서 여기 400 이제 붕괴되는지 한번 좀 보시고 잘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구독자님 질문이 뭐였냐? 이거였어요. 저기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주식 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예, 제가 아는 한 데에서 말씀을 드리면, 자 오늘 5만 1천 계약이 남았어요 미결제가. 이게 이제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겠는데 오늘까지 해서 다 정리가 되고, 이게 아마 이거 다는 아니고요. 이제 앞으로 확실하게 되는 게 이제 한 다음 주쯤. 네. 보면 확실하게 미결제 약정이 이제 얼마가 되나. 요 5만 계약 기억하십시오. 5만 계약. 요거는 롤오버. 다음, 그러니까 월물. 12월물. 지금 이제 9월물인가요? 거기 이제 끝났으니까 12월물에 되는데, 요렇게 옵션 만기일날 보면, 네, 좀 변동성이 커요. 이게. 위아래로 많이 흔들어요. 왜냐면 각 주체의 그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그 포지션별로. 예, 그래서 오늘은 총 정리된 게 외국인들 요만큼 지금 해놨어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개인은 이제 수량이 두 개밖에 없죠. 요거만 보세요 일단. 자 외국인들은 매도 포지션에 7,500 계약 남았죠. 자 기관은 자 매도 포지션에 5,000 계약 남았죠. 예, 그 정도 현재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에는 큰 영향이 있죠. 왜냐면 이 선물로서 이제 그 모든 게 다 정리가 되는데 한 5만 계약 정도 남았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오늘 하락의 주된 원인은 미국 선물 시장의 영향이 큽니다. 아시아 시장하고. 예. 그래서 영향은 있긴 있대. 그렇게 많은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근데 어떤 날은 예, 지금 예를 들면 외국인들이 만약에 이제 개인이 이제 매수 포지션인데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해야 돼요. 만기 날. 그죠? 그러면 이 매수 포지션에서 매도를 때려야지만 이게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청산이라고 그러는데. 그죠? 만약에 이제 예를 들면 만 계약을 갖고 있어요, 제가. 이제 내일이 이제 저기예요. 만기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내가 수익이 한 좀 낮고 다음 달에도 좀 상승으로 갈 것 같아. 이거를 5천 계약은 팔고 5천 계약 팔고 5천 계약은 그냥 롤오버 시켜요. 다음 달로. 다음 만기. 다음 달 물로. 다음 물로 이제 만기 연기시키고 나면 이 5천 계약을 매도 친 거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매수 포지션에서 만 계약에서 그러니까 5천 개를 때렸으니까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에. 예.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조금은 영향은 미쳤고
자, 그 다음에 더 주된 원인은 외국 선물 시장 때문이다. 자,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이동평균 선물인데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121선하고 20일선 데드크로스. 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200일선과 그 다음에 20일선이 또 데드크로스 났습니다. 예. 오늘부로. 오늘부로. 그러면 전체적인 이 흐름은 뭐예요? 예. 하락 추세가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관전 포인트는 뭐냐? 요거. 399, 400을 붕괴시키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그럼으로써 앞으로 여기를 붕괴시키는 순간 여기 고점으로부터 지금 10% 가까이 떨어졌죠? 예. 이게 계속해서 내려간다는 얘기죠. 하락 추세. 예. 자,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0일과 120일이 이제 거의 붙었죠. 이러면 또 큰일 나요. 이러면. 예. 완전히 장기 이동 평균, 데드 크로스, 예, 좀 살벌한 얘기 예, 되겠죠? 한번 볼까요? 자, 이때도 다 그래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200일과 60일, 120일, 이렇게 골든 크로스 난 이후에 한참 올라왔죠? 그때 이제 골든이 난 거죠? 예, 이제 데드가 나는 거예요. 예, 무려 1년 가까이. 그러면, 자, 이거대로 하면 여기서 이거 내려오면 1년 가까이 하락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 얼마 하락할진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자, 요거 좀 보시고요. 다음 주 상황이 이제 기대가 됩니다. 9월 13일. 왜? 여기가 저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24일, 네, 26. 상당히 지금 내려갈 걸로 지금 보이고 있고,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요거, 지금 개인들은, 이번 9월물은 이제 보면 12,000 계약. 매수 포지션이었고 합성을 해보면 현물은 2조 20조 20조를 샀어요. 20조 오 많이 샀죠 개인들. 예. 그래서 상승해야지만 플러스인데 참 심히 걱정됩니다. 그죠? 지금 계속 지수는 내려가고 그죠? 결국엔 개인들이 물렸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기관을 보시면 이제 이게 내일부터 또 그림이 바뀝니다. 요거 자, 내일 기관을 보시면 이제 거의 다 청산한 느낌이죠. 그죠? 네. 자, 420 부근에서 자, 매도 포지션. 자, 그 다음에 외국인들은 자, 매도. 네. 그래서 똑같이 네, 비슷한 모습. 하락하면 수익이 나는 매도 포지션. 자, 11조나 팔았어요. 그걸 개인이 다 받았고요. 기관 물량도 받았고. 그러면 앞으로 이제 지수가 이제 그래서 지금 12월물 12월물과 지금 내년 3월물 그러니까 2021년 네, 12월물 그 다음에 2022년 네, 3월물 예 네, 요렇게 요거 그래서 지금 이제 12월물이 이제 뜰 텐데요. 그러면 다음 주 9월달 한 달 동안 지켜보시면 이제 이 포지션을 제가 계속 보여드릴게요. 포지션 추정.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도 포지션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지수 계속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예. 잘 좀 보시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지금 철저하게 선물을 가지고 현물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안당하려면 잘 좀 보시고요. 네. 지금 카카오라든가 네이버를 그렇게 내동댕이 치면서까지도 하는 자신감은 뭐냐? 선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선물 때문에. 예, 얼마든지 우리나라 시장을 갖고 놀 수 있다는 그 자신감. 예, 그런 게 좀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자, 앞으로 9월달 한 달 동안 흐름을 잘 보시고, 특히 이제 코스피 200 상황이 지금 상당히 안 좋아졌습니다. 200일선 밑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아주 아주 안 좋은 지금 상황으로 돼 있고요. 네, 모든 기준은 200일선 밑에 있으면 하락 추세. 자, 여기 보시면 자, 200일선이 자, 올라간 상태에서 자, 여기서 200일선 올라타죠. 여기입니다. 올라탄 상태에서 안 물어드니까 상승 추세. 예.
200일선 밑에 하락 추세. 지금 200일선 밑에.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들은 뭘 조심해야 되냐. 오늘은 이게 사실 떨어진 게 아니에요. 1.75%. 이게 만약에 2%, 3%, 막 5%까지 떨어지는 그런 무시무시한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정말로 정말로 주의하자. 예.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여기 자 네이버 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까까까오 예 무려 20% 가까이 빠졌습니다. 한 방에 보낼 수도 있는 게 시장이다. 절대 종목을 매매하지 않는 이유다. 이거는 개인이 팔 수가 없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고 자기가 진짜 선수라고 생각이 돼도 이런 거는 대처 불가입니다. 어떻게 한 방에 10%가 빠집니까? 예, 오늘도 7%. 네. 명심하십시오. 예, 종목은 선수들만 하는 거다. 예. 그리고 그 누구의 말도 믿지 말자. 예. 샀어요, 샀어요. 그러면, 자, 우리는 뭐라고요? 너나 샀어요.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체크리스트 잘 체크하시고, 공부하시고, 투자는 개인 판단에 따라 책임지고 투자하시고,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팩트는 수용하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광고 시청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